자, 완도 상림회센터입니다. 드라이브 왔다가, 아, 이 꼼장어가 여기 높게 보이네. 꼼장어 좀 사갈까? 자, 와, 크다. 에? 손질, 아, 손질하려고. 아, 전복 진짜 크다. 이거 저, 또 완도 하면 또 전복이죠? 예, 전복당 1kg 6만원. 예, 이렇게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우, 전복. 완도 전복. 야, 사이즈 상당합니다. 오. 자, 캔꿀랑 비교해봤을 때, 오. 이 정도 크기, 오. 여러분들, 이제 손질을 마쳤고, 예, 제가 가져왔습니다. 바로, 뭐 맛있게 오늘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, 자, 꼼장어가 익을 동안 또 단차를 해봐야죠. 자, 에이, 아이, 사사, 아, 전복 크기 보세요. 기름 소금 살짝 찍어서. 생전복은 역시 너독한 식감. 앉아서 사다. 와우, 꼼자가 크니까. 야, 울 때도 어마어마하네, 이거. 으아, 으, 얼굴로 물 확 튀었다. 전복구이, 아. 에어프라이기에 지금 굽고 있어요. 연기가 이게 좀 너무 나가지고, 아. 사서. 아우. 나오.
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.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은 환풍 시설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. 뭐 어찌됐건 석쇠에 절반을 익혔고 나머지는 이제 에어프라이에 좀 돌렸습니다. 아, 요거만 쓰려면은, 네. 지금 창문만 열어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네요. 아. 자, 단짠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자. 진짜 식감 미쳤다, 이거. 와. 쫀득 헹글하면서, 와. 살짝 오독한 게. 아, 너무 아쉬운 게 이 그릴에다가 또 딱 제대로 더 구웠으면 진짜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, 아, 그거 좀 아쉽네. 아우. 아이, 자자. 울 때. 너무. 아, 가자. 아, 꼬리죠. 바짝 구워놓은 곱창, 대창 그런 느낌의 좀 더 오독함을 더 가미한 그런 식감의 맛이거든요. 아, 그리고 계속 씹다 보면 약간 살짝 단단한 생선살을 씹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나요. 요 그 큰 꼼장어는. 쫀득고도 담백한 게. 생긴 건 좀 비호감이지만 맛은 절대 호. 아.
에이, 냉갈이 이제 다 빠졌네. 아이고. 에. 자, 자. 요 큰 게 안에 하얀 게 좀 더 단단하게 씹혀요. 전 그래서 이게 너무 씹는 맛이 좀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. 충족이. 짱. 자,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전복을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전복 구이. 자, 어이, 자자. 전복은 역시 그냥 바로 직화해 굽거나 버터구이. 예. 야. 자, 한 잔 더. 응, 서서. 꼼장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니까 아 이거 좀 애매하네. 에. 자, 선원 사장님들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오늘 꼼장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. 그리고 좀 전복 같은 경우는 제 좀 어떤 좀 무지함 때문에 아 조리가 조금 잘못돼서 아까운 전복을 조금 아쉽게 좀 조리를 한 것 같아요. 그게 좀 아쉽고 아 근데 꼼장어는 진짜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. 오늘 완도에서 가져온 꼼장어하고 전복 한번 술안주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